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다 같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입니다. 먼저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신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면 그는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바리새인이란 뜻은 구별된 무리 혹은 성별된 무리라는 그런 뜻인데, 유대 나라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 종교 엘리트 그룹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1절에 보면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유대 나라의 최고 법적 기구로서 그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고 또 통치하는 최고 의결 기관, 또 집행 기관이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입니다. 7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평생직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랍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 랍비라고 하는 거는 학문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존경받는 사람을 칭할 때, 가장 존경받는 최고의 존칭을 칭할 때 랍비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만하면 니고데모는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종교 엘리트죠. 사회적으로 최고 권력층에 있는 사람이죠. 또 존경받는 지성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행복해야 할 사람이 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지만 그의 심령은 메말랐고 목말랐고 답답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니고데모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존재 중심에 심각한 고민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단지 니고데모만의 고민은 아니겠죠.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일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이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은 참된 만족과 평안을 찾지 못합니다. 그게 니고데모의 모습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을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 자신의 신분에 불이익이 가져올까봐 그렇게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아니,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산헤드린 공회 최고의 권력층에 있는 사람이요, 또 종교 엘리트인데
아니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릴리 목수 출신의 청년을 찾아왔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이건 수치당할 것이 뻔하거든요. 그래서 밤에 몰래 찾아온 겁니다. 하지만 밤에라도 찾아왔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러면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2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어요. 이건 아주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제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라고 그랬는데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관념은 이건 신성을 모독하는 죄에 해당되는 죄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생각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니고데모는 랍비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군중 심리에 쉽게 휩쓸리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굉장히 뭔가 깊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영적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한 어떤 열쇠를 얻기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경에 바리새인 하면 다 나쁜 사람들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바리새인 중에도 굉장히 진실하고 그리고 경건한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도 사실은 바리새인이었다가 나중에 사울이 바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 니고데모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구원에 관한 궁금증이 있어서 찾아왔는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니고데모를 더 궁금하게 만들었어요.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니고데모의 머리가 지금 상당히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 질문에 답을 주시는 것이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5절과 6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지금 니고데모는 육신의 출생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건 육신의 출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람의 영이 거듭나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그 내용이 14절과 15절에 소개되어 있어요. 14절과 15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은 민수기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끊임없이 원망을 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데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죽게 되는 그런 심판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셨거든요. 그때 모세가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두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놋뱀을 만들고 높은 장대에 달아서 그걸 바라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고 장대에 단 다음에 외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놋뱀을 바라보라고. 그러면 살 거라고. 그래서 모세의 말대로 그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와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린 인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고 바라보라고 하셨겠습니까? 왜 놋뱀을 만지라고도 하지 아니하시고 놋뱀에게 뭐 절하라고 하거나 입을 맞추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놋뱀을 단지 바라보라고 하셨겠어요? 뱀에 물려 죽어가는, 고통 속에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이 뱀에게 기어가가지고 절하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바라보는 것이겠습니까?
가가 그걸 만져야 되겠습니까? 바라보는 것은요, 두 눈을 불뱀에게 다 물리지 않는 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가장 쉬운 일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그런 방법으로. 믿는 자는 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교리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길 원하시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구원받는다고 하면 구원 못 받을 사람 많잖아요. 김 씨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구원 못 받을 사람 많거든요. 뭐 선행을 어느 정도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하면 구원 못 받을 사람 많거든요. 그러나 믿음은 어린아이도 가질 수 있고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단순한 진리를 복잡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잘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이러니컬하게도 너무 쉬워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조차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거듭난다라는 말씀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중생 혹은 보너게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 거듭난다는 말의 뜻이 원래 위에서 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출생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중생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바람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과 바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람은 우리가 보이지 않아요. 성령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분다고 하는 그 사실만은 우리 몸으로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영 가운데 언제 들어오셨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다는 사실만은 확실해졌어요. 성령께서 언제 내 영 가운데 임재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만은 확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귀에 들려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기억할 만한 특출한 사건은 없었지만 마치 바람이 스쳐가듯 성령의 임재가 이미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라고 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답은 열매를 봐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열매도요,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열매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결신자는 한 사람도 얻지 못했어요. 그러면 내 수고는 헛된 것인가? 아니요. 내가 전도했다는 그 자체, 그 수고 자체가 열매라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그것도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한국 땅에 복음을 처음 전하기 위해서 왔던 토마스 목사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설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대동강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면 결과주의 시각으로 볼 때 이 토마스 목사님은 실패한 선교사입니다. 하지만 그때 칼로 토마스 목사님의 목을 쳤던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초대 평양교회 성도가 되고 나중에 장로가 됐어요. 그리고 토마스 목사님의 순교의 피를 흘렸던 그 평양은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서 대한민국, 한국의 부흥의 시초가 되었던 그것이 바로 평양이라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토마스 목사는 바람같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나 그 열매는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다. 바람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드린 대로 내용대로 하나도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내 기도는 헛된 것인가? 그 기도 자체가 열매라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그 신앙의 고백은 변화가 없는 열매가 된다는 거죠. 내 일생이 바람같이 지나갔다고 좀 슬퍼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온 그 과정, 내가 성실하게 살아온 내 삶 자체가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생전에 인정받지 못하셨죠. 마지막에는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가 버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 진리는 살아서 인류 구원의 완성이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 버리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런 니고데모는 그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서 개인 신앙 상담을 한 이 니고데모, 그냥 정말 이렇게 바람같이 지나가 버리고 만 것인가요?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조금 가다 보면 7장에 가면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그때 바리새인들, 동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저주할 때에 니고데모가 나타나서 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비난을 하느냐고 예수님을 변호해줘요. 상당한 불이익이 올 수 있는 일이고 동료들 가운데 왕따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어느 정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고요. 결정적으로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그때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다 두려워서 도망가 버렸는데 그때 니고데모가 나타납니다. 그때 예수님의 측근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분명히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 것이라는 것이 뻔한 그 위험한 상황에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나타나서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해요. 그래서 그 시체를 받아다가 정성껏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주는 니고데모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일을 그가 한 것입니다. 왜? 로마 정부가 처형시켜버린 사형수를 장사 지내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로마 정부에 대한 반역이요, 로마 정부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 사람의 목숨까지도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을 니고데모가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눈밖에 날 일을 한 것이고요. 특별히 동료 바리새인들에게는 더 그랬고요. 그런데도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준 겁니다. 자,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올 때는 자기 신분의 불이익이 올까 봐 밤을 타서 몰래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의 모습과 요한복음 19장에 나타나는 니고데모의 모습은 정반대, 정말 변화된 용감한 모습의 제자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처음에 니고데모는 사람이 늙으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나야 됩니까?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성령이 그러한 니고데모의 영에 임하셔서 그의 영을 지배하였더니 언제부터인지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중에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헌신된 신앙인으로 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은 바람과 같다 그러셨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겨자씨 비유를 주셨는데요. 이 겨자씨라는 것은요 정말 작아서 이게 눈꽃만큼도 보다도 더 작아요. 그래서 이게 보이지도 않아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작은 씨앗이지만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그 둥지에 깃들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지금은 겨자씨같이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너무 작게 보이지만 이게 자라고 또 자라서 믿음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내 자신을 살펴보면 내겐 정말 믿음의 열매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희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다 보면 마침내 이런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맺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새해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영 죽음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것이 나를 구원하는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멈추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2022년 새해에는 믿음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풍성함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복된 한 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